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보처리 기사 필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까? 첫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운영체제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운영체제에 대한 무엇인지 개념을 보도록 하고, 또 운영체제의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구분을 하면은요, 네, 하드웨어가 있고, 기계적인 하드웨어가 있고, 그 기계를 다루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분을 하면은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운영 체제를 이제 한 과목으로서 다루게 되는 건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란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세부적으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적재를 한다든지, 또 인터럽트를 관리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장치를 관리를 하고, 또 언어 번역에 대한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라 그랬고,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이제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네, 자료 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에서 언어를 번역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어 프로그램 중에서 감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다라고 있습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뭐 장이다, 우두머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 감독한다, 감시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 또는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컴퓨터가 하는 일을 우리는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로 보면 어떤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계가 쉬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의 순서를 잘 잡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작업의 연속 처리를 이제 해주는 게또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스케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연예인이, 가수분, 유명한 가수분이 하루에 뛸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새벽부터 네, 노래를 부르지는 않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다녀야지 또 고객들을 이제 많이 상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갈 곳이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이런 곳을 가야 되겠다. 그럼 순서를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서울 갔다, 제주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대전 갔다, 그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시간과 거리를 생각해서 일의 순서를 잡아주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게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관리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A라는 작업과 B라는 작업이 동시에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자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 주격 장치가 있고 또 보조격 장치가 있죠. 자, 둘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과 보조격 장치의 데이터 전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료를 이제 갱신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게 자료 관리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는 이제 언어 번역기와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어를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기계밖에 몰라요. 기계요. 0과 1로 된 기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뭐라 그래요? 원시 프로그램이다. 그러고 기계어로 바뀌어진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을 기계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를 해줘야 된다? 번역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고 그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 어때요? 굉장히 또 많죠. 또 모든 언어를 한꺼번에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언어만 번역할 수 있어.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있어서 번역기는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것만 번역을 할수 있어요. 네, 다른 언어는 번역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제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이제 베이직 인터프리터에 관련된 이제 언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리스프. 네, 리스프도 인터프리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노볼. 네, 이런 언어들을 번역하는 게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컴파일러 언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이 컴퓨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에 이제 감시 프로그램을 이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러고 작업 관리다, 작업 제어다, 작업을 우리는 잡이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어한다, 컨트롤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료는 데이터죠. 네, 데이터. 관리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네, 가끔씩 영어로도 보니까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네, 운영체제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죠? 제어 프로그램 어때요? 슈퍼바이저, 그렇죠? 네, 슈퍼바이저, 네, 잡, 제어, 데이터 관리.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2번은 어때요? 처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뉘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목적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컴퓨터에 대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요. 우리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네, 컴퓨터를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좀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와 우리가 사용자죠.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죠. 네, 그 사이에 운영체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이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돌다리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도 있고, 도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운영체제가 있었을 때, 이 운영체제는 좋아요. 이 운영체제는 별로요. 라고 말을 할 때, 네,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또는 내가 운영체제를 하나 개발하고자 한다. 그럴 때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목적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고요. 네 가지의 염두를 두고 운영체제를 이제 개발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도 어때요? 아, 쟤는 능력자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시간 내에, 일정한 시간 내에, 컴퓨터가 얼마만큼 처리하느냐. 네, 처리하는 일의 양이다. 그게 이제 처리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이 뭐예요? 단축이죠. 시간은 어때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반환 시간이다. 내가 명령어를 내렸어요. 이제 작업을 의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네,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에 대한 향상입니다.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때, 내가 이제 컴퓨터 써야 돼요. 사용할 필요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바로, 네,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사용하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맛이 갔네. 컴퓨터 켜는데 5분이 걸리네. 네, 그죠? 그런 게 답답하죠. 네, 근데 이제 사용 가능도,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오류 없이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신뢰도 향상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간 내에 처리하는 일의 양도 많아야 되고 시간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고 내가 사용하고자 할때 컴퓨터 고장 없이 네, 이루어져야 되겠고 정확한 네,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데 운영체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네, 자원을 관리합니다. 예, 누구의 자원을 관리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또 프린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여러 개의 매체가 동시에 나부 인쇄할 거야, 나 인쇄할 거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줄을 세우냐 그런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 예, 프로세서, 그다음에 기억 장치,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 파일 및 정보. 이런 자원들을 관리합니다. 거의 모든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원에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쓸래, 내가 먼저 쓸래라고 했을 때 줄을 서시오라고 줄 세우는 거, 스케줄. 네. 그다음에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죠? 내가 여기 있고 프린터가 있겠다. 시스템이 있다. 그죠? 내가 뭔가 명령어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명령어 내리죠? 네, 뭘 통해서? 윈도우즈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네,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네, 소통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샥 드래그하면 파일이 지워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와 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 보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하드웨어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시스템에, 이외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검사를 해야죠.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나라고 검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복구 작업을 해줘야지 잘 진행이 되겠죠. 네, 이런 기능들은 이제 모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그랬죠. 어디에 자원이요? 프로세스 네, 관리, 이렇게 프로세스에 대한 스케줄, 뭐 동기화, 프로세스에 대한 생성, 이게 프로세서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에 대한 관리,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입출력 장치에 대한 스케줄, 예, 관리, 그다음에 파일에 대한 정보, 파일을 생성을 하겠다, 또 파일을 삭제를 하겠다, 변경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운영체제의 종류.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윈도우즈를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죠? 아주 옛날에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는 도스가 있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네, 리눅스.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거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운영체제의 목적. 자, 처리 능력에 대해 향상시켜야 된다. 반환 시간. 시간은 어때요? 최대화 돼야 되나요? 아니죠. 작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초 만에 들어온 학생, 0.5초 만에 들어온 학생, 누가 더 잘한 거예요? 0.5초에 들어온 학생이 더 잘한 거죠. 그래서 네, 반환 시간은 작아야 된다. 자, 사용 가능도. 그죠? 증대죠. 내가 컴퓨터를,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때 바로 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도 향상,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뭐다? 바로 이제 2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운영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일괄 처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치 처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초창기의 컴퓨터죠. 네, 초기에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되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배치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뭐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세탁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일단은 모아두었다 처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괄 처리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괄 처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일까? 급여 계산. 우리가 한 달치 모아서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도시가스 계산, 전기세, 이런 것들 어때요? 모아두었다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배치 처리, 일괄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다중 처리다 있어요. 이걸 두 개를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두 개가 다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이 돼요. 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처리하는 게 됩니다. 자, 얘도 다중 처리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네, 다중 프로그램을 일단 CPU가, 네, 한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고, 다중 처리는 뭐냐면, 이제 CPU가 여러 개가 붙습니다. 여러 개의 CPU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네,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 분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 분할은 이제 타임 쉐링이다 그래요. 타임 쉐링이다. 시간을 분할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일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뭐 10억 분의 1초 단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못 채잖아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복사집 아저씨가 셔터 문을 열기 전에 A가 100장을 하려고 줄서 있습니다. B가 50장 하려고 줄서 있어요. C가 30장 하려고 줄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사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A 다 해주고 B 다 해주고 C 다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복사집은 A한테 1초 할당을 합니다. B한테 1초, C한테 1초.
다시 A한테 1초, B한테 1초, C한테 1초 이런 방식이에요. 이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 얘는 이 복사기는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시분할 시스템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실시간 처리는 여러분 일괄 처리하고 이제 구분해 보면 돼요. 일괄 처리는 모아두었다 처리를 했죠. 실시간 처리는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는 바로 처리를 해야만 될까? 예를 들면 이제 예약 업무 같은 거, 항공사 예약 업무, 그죠? 자리 내가 분명히 A라는 좌석 예약했는데 A라는 좌석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시간 처리로 이제 합니다.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모드 처리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게 교통제어 네.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고 또 우주선 운행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다중모드 처리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괄 처리 시스템, 일괄 처리 시스템 네. 그리고 자, 시 분할 처리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한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가 있습니다. 분산 처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그러니까 연결을 했다. 즉, 네트워크 구축을 해줬다라는 거죠. 뭐 하려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냐? 서로 자료를 공유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이 주어지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산 처리가 되고, 분산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되고, 공유를 하려면 네트워크가 따라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산 처리는 이제 현재에서 처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운영체제 운영 기법 중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CPU를 두개 이상 두고 CPU가 두개 이상이네요. 그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하냐, 그죠? CPU가 여러 개다. 바로 이제 다중 처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특별히 CPU가 두 개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듀얼 시스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듀플렉스 시스템이다라고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은 이제, 하나 일이 주어지게 되면은, CPU가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죠. 듀플렉스 시스템은 일이 주어진다. 그럼 CPU 혼자서 두 개의 CPU가 있는데 CPU 혼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CPU 혼자서. 네. 그러면 CPU 2는 뭐냐? CPU 두 번째는 CPU 1이 고장이 나면은 대기하지 않고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가 여러 개인 것을 우리는 다중 처리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CPU가 두 개인 것을 듀얼, 또 듀플렉스, 듀얼은 하나 일이 주어지면 네, CPU가 같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듀얼 시스템이 난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네, 개요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